진짜 집에 화분 하나를 키우더라도 조금 다른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땅을 대하고 식물을 키우고 먹고 지구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래서 해보고 잘 되면 사람들한테 추천하자, 그리고 도와주자, 같이 하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초보 가드너 3인방, 이들의 퍼머컬처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제주살이 6년 차인 박우영 씨.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며 관련 소품 가게도 운영 중인데요. 채소 몇 가지는 이렇게 직접 키우며 주변에 나누기도 하는 인심 좋은 가드너랍니다. 오늘 우영 씨와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찾아왔는데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아, 네. 네. 물 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배추? 아, 이거 루꼴라. 아, 루꼴라. 이거는 바질. 이거는 지금 얘네는 삽목해 놓은 거. 밭에 옮겨 심을 거 삽목해 놓은 거.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의 모임은 지난 9월에 시작됐습니다. 이름하여 고래밭 프로젝트. 이전에 없던 고래 모양의 밭을 만들기로 하고 대정에 100제곱미터의 땅도 구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하다 보니까 네, 워낙에 이게 농사에 관심이 많고 저희가 처음 제주도를 내려왔을 때 자급자족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더니 퍼머컬처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지로 가서 퍼머컬처를 좀 배워오겠다고. 그래가지고 배워왔으니까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덩달아 시작하게 됐죠. 네, 쉽게 말해서 그냥 저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냥 네, 딸려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농사. 함께 일을 해나갈 관심 있는 이들 10여 명도 모았습니다. 폐허나 다름없던 땅을 정비하며 종이박스와 보리집도 챙겼는데요. 이걸 가지고 땅의 기운을 되살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농사법과는 조금 다르게 땅을 먼저 살리는 게 퍼머컬처 방식이라는데요. 퍼머컬처는 그 숲속의 그 생태계를 좀 밭으로 옮겨와서 그 숲속 생태 환경과 비슷하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탄소를 땅속에 좀 지속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농사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시간 실험을 할 공간으로 제주 돌핀센터에 자투리 땅을 얻어 두둑을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진입로 한편에서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갈을 걷어내는 데에만 한참입니다. 작물들을 심기엔 조금 좁은 공간인데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이제 허브 스파이럴이라는 거를 만들 건데요. 이 허브 스파이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나선형으로 두둑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사실 펼치면 더 긴 두둑인데 이게 이제 말아 올려지면서 공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뻐요. 예쁠 거예요.
이것이 허브 스파이럴입니다. 돌담을 라선형으로 쌓고 흙으로 경사면을 만들면 물빠짐에 따라 윗면은 건조하고 아랫면은 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다양한 환경에 맞춰 심으려고 허브를 14가지나 챙겨왔습니다. 여기 있는 허브들은 거의 기준이 일단은 단연생 허브들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심어서 자리를 잡아주면 이제 새로 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계속 나서 자랄 수 있게 단연생들로만 이제 주문을 했고, 꽃도 보고 먹기도 하고 더구나 제주 바람에 강한 허브들로 선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돌 쌓기에 나서는 3인방. 퍼마컬처 교육을 수료한 고은 씨의 주도로 틀을 잡고요. 먼저 바닥에 코팅되지 않은 종이를 깔아줍니다. 흙이 안 보일 만큼 바닥을 꼼꼼히 덮어주고 그 위에 나무 조각도 올려줍니다. 이 모두가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훌륭한 멀칭 재료라는데요. 박스가 잡초를 못 자라게 하면서 동시에 그 스펀지랑 아니, 박스랑 나무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천천히 흙으로 물을 이제 뱉어내요. 이전에 만든 밭도 이런 식으로 바닥 덮기를 해둔 상태인데요. 그 이제 이 밭의 목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두둑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두둑을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 안에서 이제 탄소가 오래오래 저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번 이렇게 형성을 한 다음에는 다시 밭을 갈거나 하진 않거든요. 이 안에 이제 여기 남아있던 나무 조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넣어주고 그리고는 위로 흙을 올려서 보릿집을 다 덮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쫓겨나지만 않는다면 이 모양 그대로 계속 여기는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직 이제 겨울을 놔야 돼서 좀 흙이 건강해지라고 그 호밀 씨앗들을 잔뜩 뿌려서 지금 자라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한쪽 지대를 높인 밭은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물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봉긋한 두둑은 햇빛이 닿는 방향으로 길게 만들었는데요. 심어뒀던 호밀과 헤어리 배치가 길게 자라면 베어내서 두둑에 덮어둘 계획입니다. 땅에 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거라네요. 퍼마컬처에선 단연생 토종작물인 삼층거리 파도 인기랍니다. 1년생을 심으면 그 다음에 또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흙을 또 파헤치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되도록 단연생으로 심어 놓으면 우리가 다시 뭐 땅을 파헤치거나 이러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 나기 때문에 이 흙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둘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땅 속에 있는 탄소나 미생물 이런 것들이 계속 건강하게 여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쪽을 보시면 약간 흙이 완전 점토여가지고 마른 게 벽돌 같은 느낌인데 살짝 뭉쳐지는 어떤 습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그냥 있던 흙보다는 안에 흙이 좀 식물이 자라기 좋은 상태로 조금씩 변하는 게 보여서 저희는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긴 해요. 삽도 잘 안 들어가는 단단한 점토. 건용 씨는 이 텃밭의 흙을 허브 스파이럴로 옮기는 작업 중인데요. 다른 흙을 사올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흙도 이곳에 흙을 가지고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에서입니다. 볏짚 대신 제주에서 구하기 쉬운 보리집도 구해다 단단히 쌓고요. 흙과 짚을 층층이 쌓은 다음엔 다지기와 물주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비장의 무기도 첨가하는데요. 안 나요. 네.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네네네. 아무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네네.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진짜 아무 냄새도 안 나요. 네. 생태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생태 화장실에서 나온 것들로 만든 퇴비. 생태 화장실에서 모은 분뇨와 톡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섞어 약 1년 동안 발효시켜 만든 친환경 퇴비입니다.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자연순환 농법을 택한 건 지구가 더 건강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인데요. 제주 와서 살면서 그 제가 농사와 밥상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이 생겼는데 이제 막 환경 문제, 뭐 기후 위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환경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방식이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분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나는 제일 재밌고 신난다. 이제 이 생각이 들어서 다 쌓은 화단에 물을 넉넉히 뿌려줍니다. 원래 이곳은 비가 많이 오면 마치 논처럼 물에 잠겼던 땅이라서 이렇게 두둑을 높여서 물빠짐이 좋게 하는 방식을 시도했다고 하네요. 이제 허브를 심어줄 일만 남았는데요. 오레가노입니다. 오레가노. 네, 오레가노. 보통 양식 음식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뭐 파스타 드실 때 보통 그냥 간이시를 얹어서 먹기도 하고. 예. 향이 아주 좋네요. 이게 토마토랑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오레가노가. 이 수확의 기쁨을 누릴 날이 언젠간 오겠죠. 내년 봄까지 심은 허브들이 잘 자라는지 또 날씨는 괜찮은지 애지중지하며 지켜볼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이 상태가 진짜 좋더라고요. 아침부터 시작해 해질 무렵까지 시간이 꽤 걸렸는데요. 14종의 허브들도 마침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자 했으면 100년 걸렸을 것 같아요. 절대 못해. 같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자라줘야 할 텐데. 이제 얘네가 잘 자리를 잡아준 걸 보면은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완성된 허브 스파이럴의 모습. 가로 1m가 안 되는 작은 공간이지만 제주에선 퍼머컬처를 꿈꾸는 이들에겐 소중한 희망입니다. 저희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말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같이 이 시스템을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모아서 이런 밭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테스트를 해보고 꼭 성공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말고 저희를 찍어야 퍼머컬처를 향한 이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집니다.